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순실 시대 둘러싼 의혹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각종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의혹은 자꾸 불거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최순실 씨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최순실 씨를 불러오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잠적해 있는 최순실 씨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에 데리고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특검이든 아니면 검찰 수사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을 최대한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흔들리는 민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만큼 검찰과 수사당국이 무거운 짐을 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사당국의 정확하고 냉철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다이어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당신의 재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재규어가 보장하는 재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재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가 어제 최순실 전국 수습을 위해서 최순실 특검 도입을 위한 협상에 나섰는데 또 지금 결렬이 됐어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정치권의 상황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네, 가닥을 잡기가 정말 힘들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갖 의혹들이 그 계속 더 좀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가 문제인데 새누리당이 엊그제 그 의총에서 이제 그 특검 도입을 그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 특검 이제 그 도입 탄력을 좀 받는 듯 했지만 강론에서 서로 입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일단도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제 그 협상을 가졌지만은 그 25분여 만에 그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 어제 오후에 그 국회에서 이제 공식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새누리당과 그 더민주는 그 특검 형태를 놓고 이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그 2014년에 그 도입된 그 특검법에 의한 그 상설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이 더민주는 그 별도의 그 특검법에 따른 그 별도 특검을 이제 각각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도입하냐에 따라서 그 특검 추천권과 그 임명권이 그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반면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의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러면서 그 특검 도입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해서 예. 이 접점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설 특검법에 의하면은 이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특검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죠? 추천을 하게 되죠. 추천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 별도 특검은 여야 합의로 이 특검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여야가 그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은 그 특검 추천은 이제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그 4인 등 모두 그 7인의 그 추천위원회에서 그 이제 2인의 특검 후보를 그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그 중 한 명을 좀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더민주는 그 이 때문에 그 별도 특검법을 좀 제정해서 여야 협의로 그 특검을 추천하자 이런 입장이죠. 또 그 상설 특검법은 110일로 그 활동 시간이 좀 못 바뀌어 있다는 점도 이제 그 야당이 이제 별도 특검을 좀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국민의당 얘기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수사를 한 다음에 뭐 좀 지켜보다가 예를 들면 특검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아 근데 특검이든 검찰이든 좀 이 문제를 더 이상 끌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검찰이 어제 특별수사본부 발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기존의 그 서울중앙지검 그 형사 8부 수사팀에 예. 여기에도 이제 그 수사팀을 좀 보강을 그 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 이제 그 특수 일부를 그 추가로 이제 투입을 해서 이 특별수사본부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뒤늦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언론의 주목을 그렇게 좀 많이 받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요. 예. 이영렬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그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특별수사본부 어제 그 방콕에서 그 귀국한 그 최순실 씨의 그 측근 인사이죠. 예. 이 고영태 씨가 이제 그 출석을 해서 자진 출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밤샘 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고영태 씨는 그 최순실 씨가 그 독일에 세운 WK의 그 대표로 이제 돼 있기도 했었고요. 이 최순실 씨가 그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을 그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참고인 신문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진술들을 할 것인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사본부, 오늘은 그 미르재단과 그 K스포츠재단에 대한 그 대기업 출연을 그 주도했던 이 전경련의 그 이승철 부회장을 이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죠. 예. 자. 정치권이 온통 이 최순실 게이트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국민의당은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 후임 비대위원장을 뽑는다 그러네요. 네. 오늘 예. 이제 뽑힐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저번에도 한번 뽑으려 했다가 이제 무산이 된 바가 있었죠. 내년 1월로 이제 예상되는 그 전당대회를 그 관리할 그 차기 이제 비대위원장에는 이 외부 인사로는 그 참여정부에서 그 청와대 그 정책실장을 지냈던 예. 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그리고 그 원내 인사로는 이 사선의 이제 김동철 의원이 예. 후보로 좀 정리가 돼 있다고 하죠. 이 김병준 후 국민대 교수는 이제 네,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그 설득을 좀 했다고 그러는데 예. 어떻든 이제 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그 비례 의원들 쪽에서 좀 이 선호하는 이런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이 중진 의원들은 이제 그 김동철 의원 쪽을 좀 선호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국가가 비상 상황이라도 각자 자기 맡은 곳에 자기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물론 정당의 일은 일인데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예. 이런 상황이 올 줄 이제 국민들한테 좀 진짜 몰랐겠죠. 뭐 모르면은 뭐 어떻게 좀 모르겠어요. 저도 네. 정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열고 일본과 군사정보보 죄송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죠. 네. 이 4년 전에 그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그 비밀 협상이다. 또 뭐 예. 일본과 어떻게 이제 이런 군사보호협정을 체결을 하느냐. 예. 이런 좀 여론의 반발에 이제 무산이 됐던 협정이었죠. 한미일 3국 군사비밀보호협정 그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이제 미국 측이 강력히 좀 희망하고 있는 이제 사안이기도 한데요. 야권에서는 일단 좀 부정적인 입장이죠. 예. 우선 그 국회 동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고요. 또 일본이 그 과거사에 대한 그 진술한 그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특히 이제 그 아베 이제 수상이 계속 그 건재하고 군사 대국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예. 일본과의 그 군사 동맹 수준의 이제 그 이런 협정 체결은 좀 곤란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국회 동의 절차 여부가 또 이제 그 쟁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관련 의혹으로 뜨거운 정치권. 오늘은 먼저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읽은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순실이 문화융성 국가 브랜드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네. 매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일단 뭐 하루 자고 나면은 그러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간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모 신문사와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한 걸 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변명이지만 본인이 하긴 했다는 그런 또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간 저희도 뭐 멘붕 상태 비슷하게 지금 있곤 하지만은 조만간 빨리 최순실을 귀국시켜서 또 사건 전말을 투명하고 낱낱이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오겠어요? 예, 뭐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간 누구의 의지죠? 되겠죠. 누구의 의지요? 뭐 최순실과 가장 또 친한 분의 그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친한 분이라면 청와대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17.5%로 집계됐는데요. 자, 지금 27.5%로 집계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24, 26일 전국 성인 유권자 1,528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 17.5%. 제 기억으로는 그 역대 대통령의 지금 이 시점이요. 그러니까 집권 4년 차 요 시점에서 상당히 좀 낮은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낮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상당히 뭐 저희로서는 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뿐이었고 단지 참 더 이 처참한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기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구심점이 무너졌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지금도 새누리당 내에서 탈당 얘기가 나옵니까? 예, 지난 의총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탈당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더 격한 이야기로 나왔습니다만은 현재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는 이제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이제 국정쇄신을 어떻게 갖고 가실까 그것을 기다려보고 또 의혹들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이라는 건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런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법이야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해법이 있으니까요. 해법이 여러 가지 종류.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국 중립내각 말고.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쉽게 하시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책임 총리, 그러니까 거국내각보다도 책임 총리제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그게 또 국정을 돌보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요? 뭐 현재 황교안 총리든 누구든 간에 그거는 뭐 제가 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상적인 예를 든다면.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국 중립 내각까지는 아니지만 예. 여야 합의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뭐 그런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거국 내각이니 뭐 얘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이거는 가정을 하고 하는 얘기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거국 내각이나 대통령 하야나 또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해라 이런 부분에서는 막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세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 사태를 완전히 의혹을 전부 다 풀어내고 의혹을 보고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조차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털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아니요. 완전히 털어내지는 낼지 안 낼지는 그건 자신은 못합니다만은 저는 볼 때는 완전히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 물론 당위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여쭤본 건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인 최순실이가 귀국을 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많은 또 비판론도 나오지만은 또 뭐 여러 가지 공정론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일단 상당히 이제 다음 주까지는 저희 새누리당이 청와대에다가 인적 쇄신 요구도 했고 하니까. 아니면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그 결과를 보고 저희 새누리당도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상태에서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리더십 자체를 발휘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말이에요. 만일 우리 강석호 최고위원께서 대통령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제가 대통령이 안 돼봐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예. 만에 하나 제가 대통령 같으면은, 저는 모든 걸 밝히고, 또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적 과정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또 아니다. 너무 앞서 나간 거다. 이렇게 밝히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1년 4개월 남은 국정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본인은 어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인적 관리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치에 신경 쓰는 막 그런 남은 임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 문제 말이에요. 이게 네. 국민의당은 지금은 아니다. 특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특검은 조금 기다렸다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야도 상설 특검이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예?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인가요? 뭐 특검을 상설을 하든 뭐 어떤 경우에 하든 간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특검이란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한다면은 어쨌든 특검이든 지금 뭐 워낙 특검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또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또 정치권에서는 못 믿는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특검으로의 저희 새누리당이 당론을 먼저 제안을 한 것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모
모든 의혹들을 정리하고 다 나온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의혹을 밝히는 수사야. 바로 그 점인데요. 제일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론 중에 또 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는 아니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110일이다 더 길어야 된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울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정치적 뭐 서로 이 밀고 당기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여야가 밀고 당기고 할 때가 아닌데, 하여간 빠른 시간 안에, 뭐,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빨리 해서, 이 사태는 빨리 투명하게 밝히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아까 그, 최순실 씨는 우리 강석구 최고위원께서 가장 친한 분이 빨리 데려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은택 씨도 지금 한국에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래가지고 뭐 특검 나와가지고 뭐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뭐 경로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최순실이가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예.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강석구 최고위원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신 건 저희랑 마찬가지일 텐데 네네. 어쨌든 그래도 집권 여당이 최고위원이시니까 뭐 그럼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야죠. 어떡하겠어요. 예, 무한 책임을 가지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강석구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 화재는 1년에 약 8천 건, 감전 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마기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0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재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재규어가 보장하는 재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재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2.2, 1.4! 입출금 통장에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 톡, 탁, 찍, 톡, 탁, 찍, 톡, 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살살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예, 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기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왔는데 지금 혹시 비가 내리는지, 제 뒤에 창문이 있는데 비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흐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7시 38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친 곳도 있고 그쳐가는 곳도 있습니다. 노면이 미끌미끌한 동부간선도로 위로는 장평교와 용비교 사고 부근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가 됐지만 출근길 차량과 좀 여파가 더해지면서 창동교에서 성동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평소 같은 시간에 비해서 좀 더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천호대로는 천호대교에서 아차산역 가는 길 광장사거리 못 간 곳 1, 2차로에 화물차, 승용차가 부딪혔고요. 조금 전에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 나서 이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남지역 경인로는 구로역 부근 밀리고요. 영등포역과 서울교 가기 어렵고요. 여의대방로는 대림사거리에서 보라매역, 더 가서 대방역까지 답답합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최순실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 앞서 1부에서 들어봤죠. 자, 이번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참고적으로 박범계 의원께서는 네. 판사 출신이시죠? 네, 법조인 출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오늘 내일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한번 기대도 해보는데요. 첫째,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2015년 1월 달에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요. 그 소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해서 권력 순위를 얘기를 했습니다. 1순위가 최순실, 2순위가 정윤회, 3순위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의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총장입니다.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다라면 저는 미르 이런 비선실세는 제거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내일 청와대에 대한 특히 경제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부속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또 다른 문제죠. 그죠? 물론입니다. 예, 예. 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지금
그 만일 박범계 의원께서 예? 예. 계속 법조계에 있어서 예? 네. 이거를 수사하게 된다면 뭐부터 파헤치실 거예요? 이 의혹의 최초 시발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설립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여했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경련은 사실은 바지저그리고요. 대기업들이 천억에 가까운 많은 돈, 한 800억 정도를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터진 것은 최순실이라는 밤의 대통령이 있다.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밤의 대통령으로 작용하게 한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컸다. 그렇게 이제 의혹이 시작, 이제 연결이 됐고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모든 국가 기밀들과 대통령의 연설문들, 뭐 이런 것 등이 최순실에게 제공이 됐다. 모든 수석실이 다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의혹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국가 기밀, 최순실에게 그러한 힘을 부여한 각종 문서의 최초의 시발지인 청와대 각 수석실, 부속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지 않으면 이 사건의 실체는 밝혀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순실 씨 어쨌든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입니다. 근데 지금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최순실 씨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특히 독일에도 많은 법인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회사들을. 네. 이것들이 지금 국내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범법 행위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 여권법상에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여권을 정지시키면 최순실은 씨는 들어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러 개 회사 말씀하셨는데요. 네. 왜 이렇게 회사 많이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이권에 관계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이권에 관계된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뭐 돈을 예를 들면 빼돌렸다라고 하면 그쪽 독일로 송금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최순실 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자체에 모금했던 돈이 자기가 만든 블루케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회사들에 직접 이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제 오늘 나온 보도의 핵심은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또 김종문화부 차관이 직접적으로 공기업과 관련된 이권사업에 알선을 해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나저나 말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엔 왜 최순실 특검만 하냐, 문재인 특검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어떤 의견이십니까? 상당히 얼굴 두꺼운 얘기죠. 어떻게 최순실의 지금 뭐 대통령 하야니 탄핵이니 온 국민적인 그런 원성이 자자한 사건과 문재인 전 대표의 소위 뭐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해명이 됐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불을 놓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아주 흠집내기다.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지금 말입니다.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최순실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역대 정권에서 물론 이 정도는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권력 주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정권 거의 매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권 말기엔 다 드러났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히려 개헌을 하자는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얘기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졌다라는 주장을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개헌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이것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고요. 국회라는 개헌의 한 주체가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지향을 적인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개헌 논의를 해보자는 데는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력 노름, 민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권력 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 논의는 말 그대로 권력 노름에 불과하고
또는 어떤 정계 개편을 의도하는 인위적인 정치공학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개헌, 일종의 기본권, 경제질서,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 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권한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차분한 논의라면 뭐 그것은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권력 노름을 위한 정계 개편을만을 목적으로 한 개헌은 저는 불순하게 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 개편이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아, 그 이유가 뭐죠?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얘기되는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행부제로 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력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옮긴다는 것은 그 옮기는 핵심은 국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대통령 자체도 박근혜 대통령 자체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회의원들이 비리 혐의로 조사도 받고 구속도 되고 했습니다. 문제는 권력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 권력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포인트를 맞춰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제가 임기제가 가장 중요한 근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당히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임기제라는 것이 그래서 임기제가 없는 내각제 같은 것들이 오히려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더 뛰어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수상이 총리가 잘못하면 즉각 바꾸고 하는 그 국회를 해산하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거죠. 예.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헌법적 이론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남북이 배치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그 뭐 지역적인 그 여론의 분열 또는 계층적 분열들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는 다른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내각제에 맞는 나라냐라는 데에서는 사실은 내각 책임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해법으로 거국 중립 내각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마음속에서 저는 그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거나 하야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헌정의 중단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한다면 거국 중립 내각이 그리고 그 전제로서의 탈당이 가장 지금 해법으로서는 그나마 적절한 해법이다.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